안녕하세요. 서울필입니다. 저는 이런 느낌 있는 영상을 어떻게 촬영했는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보기 드물게 종종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외국 유튜브를 보다 보면 이렇게 몽환적인 장면을 너무 잘 표현이 되는 것을 알고 말도 안 되는 영어로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확산 필터라는 말을 듣고 저한테 맞는 필터를 구입하고 이렇게 표현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대부분 해외에서 직구를 해야 하며 금액도 10만원을 호가하는 확산 필터입니다. 빛을 이해하고 영상을 찍는데 정말 착오를 많이 거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확산 필터를 소개하고 어떻게 촬영하는지 직접 보여드릴까 합니다. 퇴근 후 촬영하느냐고 정말 목이 많이 물린 것 같습니다. 국내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KNF 확산 필터입니다. 예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구입하고 미스트 효과가 잘 나오지 않아서 사용을 안 했습니다. 사실 그때는 누가 줘도 활용을 못하는 수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확산 필터는 티펜사의 블랙프로 미스트 필터 그리고 시네블룸 필터가 양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구를 해야 하다 보니 직구에 약하신 분들은 지금 소개하는 제품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농도가 강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기는 너무 진합니다. 이것보다는 약 한 1/8 1을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리알을 잘 보시면 뿌옇게 낀 알갱이들이 보이는데 이게 확산 필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필터는 농도가 강해서 카메라로 촬영해도 비치는 수준인데 약한 것들은 잘 표시가 안 됩니다. 렌즈에 끼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끼우는 과정은 제가 사용하는 시네볼륨 필터와 동일합니다. 렌즈 앞에다 그냥 돌려 끼워주면 끝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가변이든 고정 엔드 필터든 위에다가 돌려서 이중으로 끼워주면 됩니다. 이제 촬영을 하러 나가보겠습니다. 촬영하면서 정말 목이 열방울 뜯긴 것 같습니다. 필터를 끼우지 않은 상태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필터를 안 끼웠어요, 지금은. 지금도 빛이 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아주 예뻐요. 필터를 안 끼워도. 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필터를 안 끼우면은. 자, 이제 필터를 끼워 볼게요. 아, 바깥에 모기가 많아 가지고 아 죽겠습니다. 그냥 모기 뜯기면서 투구로 발휘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 보이시죠? 확 틀려졌죠, 이렇게. 자, 지금 끼운 상태예요. 어때요? 많이 부드러워졌죠? 이게 블랙프로 미스트 필터는 원래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빛이 약할 때. 빛이 없는 데다가 이거를 끼우면은 절대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빼볼게요. 자, 보이시죠? 다시 껴볼게요. 자, 뺐다가 끼었다가 뺐다가 끼었다가. 자, 이 정도면 여러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죠. 잘 알고 사용하면은 되게 많이 도움이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미스트 효과가 안 난다고 이거 불량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뺐다가 끼었다가. 자, 끼인 상태로 그러면은 제가 좀 다녀볼게요. 자, 근데 여기가 지금 찍을 게 없어가지고 풀떼기 말고는. 자, 낀 상태로 다시 조리개는 최대 F1.8로 놔두고 셔터 스피드 50분의 1초 IS 100입니다. 지금 딱 좋습니다. 자, 이렇게 갈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걸 대고. 자, 이렇게. 자, 셔터 스피드는 50분의 1, 조리개 값은 F1.8이에요. F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런 몽환적인 효과가 잘 돼요. 자, 보이시죠? IS는 100에 가변 엔드를 지금 맞춰주고 있어요. 자,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해가 지금 넘어가는 상태예요. 표현력은 약한데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제 기준에는. 자, 됐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하고 다음에는 제가 현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집에 가서 밥 먹어야 됩니다. 자, 가자. 한낮에 빛이 너무 강할 때는 물가에 반사되는 빛을 이렇게 응용하여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인물을 찍을 때도 뽀샤시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커피잔 주변에도 빛이 은은하게 확산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물결이 넘실대는 장면도 포착하여 이렇게 몽환적인 분위기를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확산 필터는 선명도를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쨍한 것을 좋아하는 분들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빛을 시선을 조금 더 키워서 적절한 장면을 촬영하는 스킬을 키운다면 최고의 필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상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이에 반문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